아니, 이렇게 점수를 좀, 이렇게까지 점수를 짜게 준 확장팬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. 웬만하면 좋은 게 있는데 없어 좋은 게. 그리고 이번 시간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. 아, 근데 이거 진짜 칼 막상 나오면 몰라. 이게. 제일 좋은 거 뽑아봅시다. 제일 좋은 거 뭐지? 제일 좋은 게? 여러분들 뭐예요? 제일 좋은 거? 곰상어. 검사. 곰상어. 제일 나 마음에 들어. 해골맛. 컨셉도 마음에 들고. 해골맛. 해골맛. 나는 그리고 아까 죽은 죽. 5호짜리 용. 일반 칼. 나는 죽 죽은 추적자 렉사를 가장 좋은 것 진짜. 같아. 아 누가 먹영몰 렉사랄까 아니랄까 봐. 아 진짜 즐기다 즐겨. 아 참. 정말 상해. 아 약간 똥팩 느낌 사랑스럽다. 나긴 하는데 뭐 어쩔 수나 없어. 화팩 나오면 그날 렉사 짜러 짜서 간다. 아 근데 진짜 이번 확장팩 너무 걱정되네요. 너무 가제 아니 가제짱급으로 좀 망할 것 같은데 뭔가 카드들이 다 쓰레기라 가지고 새로울 것 같지가 않아. 이거 카드팩 가 그럼 카드를 보면서 화나는 애들이 너무 많아. 뭐 맹독 화살이라던가 그니까 이걸로 내가 외로워. 아이언맨 피규어를 샀으면 더 많이 살수 있는데. 저뭐 빈결 컨셉 주술사 대체 뭐 때문에 한 것도 모르겠고 빛의 슬픔은 진짜 볼수록 연호? 슬프고. 연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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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도적 지금 보는데 도적이 제일 세게 카드 많은 것 같은데, 잠시만. 아니 그리고 기껏 죽음의 기사로 막 밀었는데 죽음의 기사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. 퀘스트급으로 파격적인 그런 게 없어. 근데 나 이거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되냐고 생각해. 운고로 때처럼 그렇게 될지도 몰라. 그래서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아. 나와봐야 알아. 그리고 서로 두들겨봐야 아는 거고. 지금 이렇게 머리로 굴려도 도적 쾌 생각해봐. 이거 완전 쾌붐 온다. 이거 느낌표 붐 온다 이랬는데 봐, 씨발. 아, 이게 정규보다는 야생을 밀어준 거. 이번 거는 아니 설마 야생에서 그렇게 좋은 게 너무 병신이겠어? 많네. 아 진짜 야생에서 좋은 게더 많아요 이번에. 보면 흑마 죽기도 명백한 야생 카드고 이 드라카리 이것도 야생 가면 좋고. 쎄 너무 많다. 그러니까 확장팩 이렇게 카드 리뷰하면서 이렇게까지 우울한 건 처음이에요. 꿈과 희망이 없어. 오케이. 예. 여기까지 합시다. 나 너무 힘들다. 예. 잘 읽었어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재밌었어. 수고하십니다. 고생했어. 피곤할 텐데. 가보겠습니다. 빠염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네, 고생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예. 언제 한번 너 거기 가다 보면 치킨 한 마리 사줄게. 예? 안 사준다고 하잖아요. 아, 존나 힘들다. 카드 평가 씨. 아, 힘들어요.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했지. 늦은 시간까지 보느라고 지금 4시인데 지금 난 더더기만 하면 되는데. 아, 근데 님들 이번 신카드 생각보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. 종캔 좀 스카서 해도 되겠는데? 그러니까 나한달 동안 하스만 붙잡고 있으려고 그랬거든요. 이거 일주일 바로 뒤에 종캠 스카서 바로 해도 되겠는데? 그러니까 내가 22일에 나오는 언차티드 DH랑 화이트데이랑 그 감옥 탈출 게임 있잖아요. 그거 못할 줄 알았어. 하스 신카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주일 뒤부터는 이제 종캠 스카서 해도 될것 같아요. 아, 그 정도 그러면은 일주일 뒤면은 종캠 스카서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은데? 아 근데 이거 나와봐야 알아. 그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 처음 나왔을 때. 왜냐면 제가 덱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놨다고. 그리고 세상에 이딴 데기 컨텐츠도 할 거라서 보면은 이런 거다 적어놨다고 님들. 이거 덱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은 해야 돼. 알타기 덱 붐이랑 듀렉스 붐이랑 저런 거 하나씩 해야 된다고.